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뉴욕에서 살고 있고 또 아들내미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살고 있죠. 또 막내딸도 지금 올해 고3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향한 뜻은 결혼한 딸은 부부가 사랑해서 잘 화목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아들은 또 배필을 잘 만나고 건강하고 또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막내딸도 올해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생활 잘 감당하다가 취직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성교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제 뜻이고 또 그 막내딸의 뜻이지요. 이게 바로 아빠가 자녀들을 향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 보면 기뻐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도 기뻐할 조건이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도 또 자녀들로부터 공정을 받는 것도 원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기뻐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서 주인으로 태어나서 주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흠이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한 몸에 담당하시고 영원한 화목제물 드려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본 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적도 없고 여리고성이 아르륵 무너진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에 대하여 로마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대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온 지가 13년째가 됐는데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좀 큰 대형교회죠.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대교장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토요일도 결혼식 줄에 자녀들 돌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교장을 하다 보면은 주일날 아침 설교, 주동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매 화요일날 또 구역장 기도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좀처럼 짬이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기 전에 부천에서 하고 계시는 어머니 댁에 방문해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안산에서 부천을 향해서 갔었습니다. 가는데 중간에 길거리에서 수박 한 통에 6,000원, 두 통에 10,000원 주고 파는 그 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박 두 통에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어머니의 집에 당도해서 수박을 어머니와 같이 먹으려고 잘려봤습니다. 근데 하나를 잘렸는데 잘 안 익었어요. 그 나머지 두 개를 잘랐는데도 속이 허연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 이런 수박을 파는 장사도 있냐면서 약간 원망병이 있었지만은 언뜻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게 열심히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서는 수박 한 통도 따보지 않으면 쏙내 세상인데 두마와 같이 의심 많은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아주 되게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박 하얀 거 두 통 잘라놓고 하나님께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선행이나 구제나 착한 행위, 어떠한 공로나 값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를 택정하시고 때가 됨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셔서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생각하면 생각자로 그 기쁨은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 분향에 가기까지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결코 환란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랑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구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천국에는 환난과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환난과 시험이 있지요. 예수 믿은 성도라게도 이것이 죄에 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에 아 내가 아직도 천국에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7,000명을 할 적에 아내가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주고 또 저희들도 먹고 그랬었습니다. 아내가 김치 담을 때 보면은 맨 눈물 나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김치를 담습니다. 양파, 마늘, 또 쪽파, 젖국, 고춧가루, 소금,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눈물 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배추에 집어넣고 김치로 냉동에 집어넣어서 얼마 정도 지나 숙성되면은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저런 눈물 난 일이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잘 버무려져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기가 자녀가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클 때 보면은 TV 앞에 모인다든지 같이 모여서 그냥 서로가 웃고 떠들고 기뻐하면서 웃는 거 볼 때 아빠는 걔들이 왜 웃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흐뭇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는 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기쁨에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건강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죽음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말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뭐가 기쁘겠습니까만은 예수님 안에 기쁨을 자기가 충만히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도 예수 믿어 주의 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구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항상 기뻐하시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 앞에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랍니다. 우리가 숨을 4분만 안 쉬면 목숨이 끊어진답니다. 귀회생을 하고 기도 안 하면 영이 마릅니다. 기도를 쉬면 영이 말라 죽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는 살지 못하죠. 숨을 쉬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 목회자 75%가 하루에 1시간 이하로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75% 미만이 1시간 기도한다고 하니까 평신도는 아마 그보다 더 적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이며 우리의 사정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유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저한테 와서 뭘 얘기하다든지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데 아빠 나 지금 보수톤으로 파견 나가라는데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제가 결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빠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내가 기쁜지를 몰라요. 그들은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모형의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아놓았는데 휘장 앞에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들이라. 또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존 낙세는 기도나 한 명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느비드비에서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거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흔들어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여 아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많은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단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의 속수무책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요구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라 또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매우 섬세하게 들으시고 우리 상황을 돌봐주시며 우리가 난참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머리 감고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시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 처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지가 시집간 딸이 어릴 때에 지방에 가서 하루 동안 자고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말하기를 아빠가 내일 올 때 선물 사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 그 다음날 엄마한테 얘기했던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선물 샀어? 이것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빠가 주니 딸이 주니 아니 아빠가 주니 선물이 주니 물어보니까 선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딸이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아빠입니다. 설령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아빠만 돌아오면 딸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빠 없는 유례성 선물은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딸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소를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나를 구원하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하다가 믿고 조종하듯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것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어린아이 모습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지만은 성숙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느냐 얼마나 너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신다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10년 가운데 물밀듯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 잘 때까지 하나님을 순간순간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모두가 다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쁜 일에도 감사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또 어려움인 것 같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힘을 으켜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연단의 불속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내가 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난 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흉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고난을 통과한 이유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기름 받은 다음에 10년 동안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신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잘못된 것 같아도 종국에는 모든 게 합력하여 좋은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고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저 빌립보로다가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안식일에 누디아 자주 나서 누디아 집에서 이제 공개를 받고 나서 안식일에 바울과 실라 기도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나서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하다가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 귀신을 종으로 가리키는 주인은 자기 이익이 끈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경찰서로 집어넣습니다. 고린도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때 맺은 매가 40에 하나 가뭄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그랬는데
이때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39 곱하기 5는 195대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얼마 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보물 증거를 하겠더니, 아, 여기 보내시고 내가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할만할 텐데, 바울과 신라는 그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찬미가 나오지, 원망하는데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하나님, 저는 옛날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힙합 같은 주수 중에 주수였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맡겨주시고 또 하늘에서 상급을 쌓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들이 매일 것이 다 풀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더 큰 감사 주권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 뒤에 그 고바오 뒤에 있는 어떤 건물에 가가지고 잠깐 있었는데 그 건물 주인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낡고 헐어서 좀 다 무니고 다시 건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건물 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건물 주인한테 말씀이 건물을 감정하는 사람을 두 번이나 데리고 왔었는데 이 건물은 너무나 기초가 튼튼해서 이 시멘트 벽이 70cm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한 34개 40cm만 지어지면 되는데 그때 118년 건물인데 70cm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건물이 튼튼해서 이건 무릴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안에 그 리모델만 하면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